끝났다. 여쿨라 어디 계세요? 보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진웅행 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페리페라 립립으로 돌아왔는데요. 굉장히 예쁜 패키지에 저렴한 가격에 예쁜 립으로 페리페라 립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러면 바로 페리페라 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는 6가지 컬러로 만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케이스를 가까이 보시면 유리인 척하는 플라스틱 케이스고요. 뚜껑 부분부터 바디까지 그라데이션으로 내려오는 이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뻤고요. 립 맛집답게 웜컬러 3가지, 쿨컬러 3가지 이렇게 출시를 해주셔가지고 페리페라 선생님들이 셋셋 웜쿨 써지 말고 너희끼리 알차게 써라 이렇게 출시를 해주셨고요. 한 번 더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6가지 컬러 모두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한눈에 어떤 컬러인지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립의 팁을 보시면 얇고 플랫한 팁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립 라인 따주면서 그대로 입술에 발색하기가 좋은, 입술이 간지럽거나 따갑지도 않았어가지고 이렇게 입술에 그냥 쓱쓱 발라주기 좋은 팁이었습니다. 립의 향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달큼 시큰한 요구르트 냄새가 나요. 이렇게 코를 갖다 대야만 향이 은은하게 나는 정도라서 립을 바를 때 걸리적거리는 느낌은 없었어요. 립의 제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진짜 진짜 얇고 쫀쫀하게 올라가요. 근데 발색은 제대로 잘 돼요. 요 텍스처는 립글로즈인데 유분감은 싹 뺀 그냥 쫀쫀한 립글로즈를 바르는 듯한 느낌이어서 입술에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발라주시기 좋은 정도고, 가볍지만 쫀쫀한 하지만 컬러감은 확실한 그런 립글로즈를 바르는 제형이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페리페라의 촉촉 틴트 중에서 저는 요게 이번 텍스처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따로 립글로즈라든지 립 오일이라든지 립밤을 바를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 웜컬러 3가지, 쿨컬러 3가지 팔 발색 보여드렸고요. 착색 같은 경우에는 어착핑 아닌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는데 웜톤 컬러 3가지보다 쿨톤 컬러 3가지가 착색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립 설명해드렸고요. 그러면 바로 웜톤 컬러 3가지 먼저 보러 갈까요? 고고링! 첫 번째 컬러 틴매추의 틴트 메뉴 추천해줘. 요 뜻이겠죠? 틴매추의 틴매추의 틴트 메뉴 추천해줘. 첫 번째 컬러부터 이름 아주 그냥 응? 틴매추에 틴매추의 컬러는 코랄이랑 베이지가 섞인 느낌이어서 우리 웜톤 분들이 립 베이스로 사용하셔도 예쁠 컬러고 단독으로만 사용하셨을 때도 차분하면서 이렇게 코랄 베이지 느낌을 낼 수 있는 립이어서 웜톤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컬러고, 차분하면서도 은근 생기있는 컬러라서 굉장히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좋은 립 컬러예요. 첫 번째 컬러도 이름이 굉장히 웃겼잖아요. 두 번째 컬러 이름은 손음수템. 손민수 웜톤, 웜톤 손민수템? 그러니까 웜톤들은 손민수해라. 그러니까 웜톤들은 다 따라해라. 약간 그런 느낌인가? 손음수템? 손민수 웜톤, 웜톤. 진짜 우리 페리페라 선생님들의 그 센스는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손음수템 발라볼게요. 화사해. 되게 화사해요. 이 컬러는 완전 생기있는 봄 웜톤 분들이 좋아하실 코랄 컬러인데 제 입술에서는 살짝 다홍? 제가 좋아하는 컬러는 아니지만 띵! 이렇게 입술만 봤을 때는 너무 예쁜 컬러죠. 봄 웜톤 분들이 화사하게 이제 다가오는 봄, 사실 다가오지도 않아서 지금 이 봄이야. 지금 저는 두 콧 정도 바른 건데 한 콧 발랐을 때는 은은한 느낌이 들었다면 두 콧 발랐을 때는 입술에 포인트 확 줄 수 있는 그런 생기 넘치는 코랄 컬러로 완성이 됐어요. 손음수템 컬러는 뭔가 오묘하게 핑크 느낌도 있으면서 다홍 느낌도 있고 아리까리하지만 내가 선호하는 컬러는 아닙니다. 세 번째 컬러 맘찍 로즈. 맘찍 오늘 내 마음을 훔쳐갈 수 있을지. 로즈라는 네임은 솔직히 지금까지 날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요. 맘찍 로즈는 얼마나 예쁠지 발라볼게요. 끝났다. 이 멀리서 뷰파인더에서 보이는 내 입술 너무 예쁘잖아.
오마이갓. 이렇게 한 겹 얇게 발랐을 때 모습. 너무 청순한데? 너무 예쁜데? 요 맘찍 로즈 컬러는 뮤트한 분들, 뮤트한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입술에 한 번쯤 발라보셨으면 좋을 컬러인데, 은은하면서 화사한 로즈 컬러에 약간 시멘트를 그레이시함을 조금 넣어가지고 화사한데 어딘가 모르게 살짝은 차분하고 차분한데 또 조금 화사해 보이는 그런 데일리 로즈 립 컬러 찾으셨던 분들 너무 추천드려요. 내 맘에 찍었어. 내 맘에 들었어. 내 맘을 찢었어. 진짜 확실히 1, 2호보다 더 예쁜 컬러가 나오니까 내가 흥분하게 되네요, 여러분. 초겹 바른 모습도 예쁜데 저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한 겹만 얇게 그라데이션 했을 때가 뭔가 조금 더 청초하고 여리여리한 분위기를 낼 수 있고 립에 포인트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두 겹 딱 발랐을 때 너무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컬러 같아요. 1호부터 3호까지는 웜톤 컬러로 웜톤 립을 보여드렸고요. 쿨톤 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4호부터 6호까지는 쿨톤 컬러고요. 4호 갓기 천사? 케이스부터 살짝 날 좀 불안하게 만들어. 살짝 핑크핑크일 것 같은 느낌. 예예. 여쿨라 어디 계세요? 보고 계시나요? 여쿨라 이리 오세요. 그래요. 역시 여름 쿨톤 라이트는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이 바르시면 얼굴 화사하게 뽀용뽀용하게 만들어주는 라이트한 핑크 컬러인데 제가 바르니까 살짝 보랏빛의 느낌도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네요. 이 자식은 이런 컬러는 정말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 안 어울린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여콜라 분들이 보시기 좋게끔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갓기 천사. 갓기 천사. 다섯 번째 립네임 정말 킹받거든요? 어떨 체리. 페리페라 어쩔 체리. 진짜 어쩔? 요것도 케이스만 봐도 조금 겁나요. 그라데이션 표현들이 다 예쁘네. 청순하네, 그냥. 어우, 입술 너무 예쁘다. 진짜. 요런 컬러 진짜 잘 안 사용하거든요? 레드 느낌 있는 컬러는 진짜 싫어하는데 오늘 요 체크 스트라이프 셔츠에도 조금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입술이 되게 물먹물먹한 되게 체리 시럽 뿌려놓은 것처럼 예쁘고 맑게 표현이 되는데 체리 핑크 레드 컬러예요. 핑크 레드가 적절하게 섞여있는 예쁜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입술에 생기는 빡 주면서 피부는 맑게 만들어주면서 앵두 같은 체리 같은 내 입술을 만들어주는 컬러예요. 어쩔 체리. 06번 풀필 업데, 프로필 업데. 케이스만 봐도 플럼플럼하죠? 요것도 그라데이션이 예쁠 것 같아. 역시 청초해, 진짜. 보라빛빵! I like it like it. 풀핏 업데이트 컬러는 4호 갓기천사 컬러에서 톨럼빛을 넣으면 이렇게 짠 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쿨톤 분들은 여쿨 분들 요거 4호 베이스로 바르시고 6호를 포인트로 발라주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요게 4호, 6호거든요? 결이 거의 비슷한 느낌이어서 요거 베이스, 요거 포인트로 발라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진짜 딱 4호에서 플럼핏을 넣은 컬러가 딱 6호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딥한 플럼핑크 느낌이 아니어서 맑게 발라주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만 가리고 입술만 봤을 때는 너무 예쁜 컬러거든요? 나와 어울리지 않을 뿐이지. 요 컬러도 겨쿨, 여쿨 상관없이 바르시면 너무 예쁠 플럼핑크 컬러입니다. 굉장히 매력 있어요. 네, 여러분. 역시는 역시 페리페라 립 맛집답게 오늘 리뷰도 잘 보셨나요? 팀매추의 맘찡 로즈, 어쩔 체리. 이렇게 세 가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1호랑 3호는
웜톤 꿀조합으로 발라주면 너무 좋을 컬러예요. 페리페라 무드 글로이 틴트 이번 케이스도 너무 예뻤고 언제나 착한 가격에 예쁜 컬러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컬러가 있으시면 무조건 하나는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리뷰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